좋습니다. 아, 예. 랩도 특이하고 좋았고 네. 연안부도 랩이 들어간 지 오늘 처음 봤어요. 오, 네. 아주 멋지고 아주 특이하고 좋았어요. 예, 예.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뛸 때 네. 다 같이 뛸 때 아, 좋았어. 네. 네. 자. 아, 정말 오래간만에 저도 사실 노래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네. 시작할 때 저도 보컬 그룹의 싱어로 오? 먼저 시작을 했어요. 그룹 활동을 하셨어요? 네네. 맨 처음에 필립스라는 아, 밴드였었는데 예예예. 예, 예. 와 그때 생각이 막 나요. 우와. 너무 신나고 야 정말 화이팅입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좋았습니다. 옛날 생각나네요. 네. 네. 사실 이 김태리오는 그 연안부들을 부른 김태리오는 제가 활동할 때 같이 활동하던 밴드였어요. 그래서 그 친구들 생각도 나고 그다음에 이 우리 다섯 분이 정말 음악을 하면서 그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이 그 무엇보다도 좋았고 아주 그리고 여유도 있고 그 담담하게 그 풀어가는 아주 그런 모습도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간주 때가 랩도 좋았고 저분 안 보였어요 근데 죄송합니다. 랩 조금만 더 연안부도 추억이 연안부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제가 또 이름이 항구예요. 오. 네, 랩도 아주 좋았고 근데 중간에 그 기타 솔로도 아주 정리가 된 그러니까 뭔가가 담겨져 있는 그 기타 솔로도 좋았고 네. 하여튼 다음 무대가 기대됩니다. 자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이 모두 별을 주셨는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실력 있는 우리 기성 가수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접하지를 못했죠? 그걸 알면 제가 잘 됐죠. 아니 잘 모르겠어요. 방송이나 이런 쪽을 좀 많이 나가셨는지요? 근데 이제 보통 밴드라는 이제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참 힘들어요. 설 모이기도. 무대가 없죠. 예. 모이기도 힘들어요. 모든 경비가 예. 다섯 배예요. 아니 잠깐만요. 예. 잠깐만요. 손발에 예. 너무 잘 받는 것 같아요. 잠깐만. 예. 내가 예. 얼굴을 한번 볼게요. 형님 저 영환이에요. 영환이. 얼굴 많이 낫지 이거예요. 아니 그동안 뭐 했어? 고생한 티가 나네 좀. 그때 형님이 그 어디야 저기 서울구치소 행사 빵꾸 내셔서 제가 연락 안 드린 거예요. 서울구치소? 왜 거기 서울구치소 행사 안 갔어요? 빵꾸 났는데 전화가 없으시더라고. 전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요. 아니 예, 진짜 예. 저 김용환 씨 맞아? 예 맞아요 형님. 기억나세요? 근데 그때 형님 옛날에 없었는데? 그때 형님이 제 매니저를 했었어요. 저 30대 때. 예? 진짜? 예. 매니저였는데 아니 진짜? 이제 알아봐. 네. 코시험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. 그쵸 그거야 뭐 하게 나름이죠. 아 코시험 그 밀고 와봐. 예 알겠습니다. 예. 내일 드리겠습니다. 사실 유현사 씨가 못 알아봐서 좀 서운했었겠네요. 아니 원래 저 형님은 잘 못 알아보시는 분이에요. 예, 저는 신경 안 씁니다. 우리 예. 유현상 씨가 매니저 했었다고요? 매니저를 하려고 하다가요. 제가 2인조 밴드였거든요. 예. 저희 보컬이 사람을 교통사고 치워서 사람이 죽었어요. 형이 바로 끝. 연락하지 마. 그래서 연락 안 됐죠. 불길하다고요? 예. 아니 불길한 거 아니고. 많이 따지세요 그런 걸. 뭘 따져 내가? 너 오늘 왜 그래? 아니 사고 때문에. 아니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아니면 뭐 때문에 끝 그랬어요? 아니 저 김용환 씨보다는 그 작곡하신 분이 더 잘하기 때문에 저분은 필요 없었어요. 그분 때문에 이제 하게 됐어요. 작곡하신 분이 네. 저희 가수가 아니라 저희 가수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. 그 말이 안 맞아요. 네, 말이 안 맞아요. 전혀 안 맞는데. 이거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. 네. 아니 더 유명한 사람이 사고를 냈다는데 그 사람이. 왜 나한테만 그래. 다시 가서 구치소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. 유현사 씨도 오랜만에 보니까 어떠세요? 반갑죠.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. 기쁘고 행복하다고. 기쁘고 행복하다고. 반갑습니다. 저 친구만 안 봤습니다. 야, 정말 우리 마성기 밴드가 나와서 추억을 소환시킬 수 있었던 거 너무 좋았어요. 자 마성기 밴드 별 다섯 개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. 예. 오늘 멋진 무대 우리에게 아주 감동을 준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